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한쇼 파일 좀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일단 한쇼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글은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셀은 계산을 할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한쇼는 발표를 할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쇼는 마찬가지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쇼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은 한쇼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자, 이런 프로그램들은 글자보다도 어떤 객체를 먼저 우선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도형이라든지 그림, 표, 차트, 그리고 우리 입력 라인에 가시면 여러 가지 나오는 글 상자, 워드숍은 워드 아트 비슷한 부분입니다. 워드숍, 그리고 수식, 동영상, 비디오, 플래시 파일, 메모, 이런 것들. 기본적인 어떤 객체들을 가지고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 하나의 화면을 슬라이드라고 부르고요. 이 하나의 화면을 슬라이드, 다른 말로 쪽이라고도 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 한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쇼의 구성 요소를 좀 보시면 엑셀이나 한글처럼 하나의 화면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화면이 좀 나누어져 있죠. 자, 기본적인 요 부분의 화면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는 작업 화면이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 슬라이드를 미리 보여주는 미리 보기 구간입니다. 슬라이드의 내용을 미리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전체적인 슬라이드가 어떻게 된다, 몇 장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아래쪽에는 슬라이드의 노트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슬라이드 노트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라이드를 구성할 때 객체를 많이 이용한다고 했죠. 도형이나 그림, 차트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간략하게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장황한 설명을 글자로 본문에 다 적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그림을 하나 넣어 놓고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발표자가 대중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자, 그럴 때그 설명을 슬라이드 노트에 간략하게 적어두면은 발표할 때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서 발표할 수 있겠죠. 그게 슬라이드 노트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각 영역은 화살표를 이용해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자, 이 미리 보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되셨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부분은 이제 각각의 보기 상태들이고요. 그리고 확대 축소 부분입니다. 본문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딱 화면에 맞게끔 확대를 해주는 영역이에요. 전체 몇 프로로 확대할 것인가 여기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화면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우리 메뉴에 대한 구성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파일 눌러볼게요. 파일 부분은 새 문서 불러오기,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PDF로 저장하기, 그 다음에 인쇄 설정, 쪽 설정, 인쇄, 그리고 닫기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 파일 부분입니다. 그 다음 편집으로 오시면 일단 우리 아래쪽에 나타나는 리본 도구문 한번 볼까요? 자, 리본 메뉴에 보시면 편집은 기본적인 편집 내용입니다. 복사, 오리기, 붙이기 이런 것들, 새로운 슬라이드 추가하기 이런 것들, 디자인마당 이렇게 미리 디자인을 해놓고 이런 디자인을 이용해서 어떤 슬라이드를 구성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레이아웃 변경. 얘는 새로 추가하는 부분이고요. 얘는 변경하는 부분이에요. 자,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구역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도구를 이제 객체를 입력할 수 있는 도형 입력.
그 다음에 그림 입력, 표, 차트, 객체 선택, 찾기, 요런 것들을 편집에서 할수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한 쇼나 한 셀, 한 글, 마찬가지. 전체 세문서, 불러오기, 저장, 인쇄, 그리고 글꼴, 정렬 상태, 요런 것들은 아래쪽 부분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기 부분으로 가시면 화면에 대한 보기 상태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기본 보기 상태는 현재 요 상태고요. 개요 보기 하시면 이제 전체 화면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적어줘요. 그다음 여러 슬라이드 보기, 슬라이드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슬라이드를 나열해 보여주고요. 슬라이드 노트의 내용까지 보여주는 슬라이드 노트 보기, 그다음 슬라이드 쇼 보기 상태, 슬라이드 마스터, 유인물 마스터, 노트 마스터, 그리고 컬러로 인쇄할지 회색조, 흑백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상태는 기본 상태로 만들어 둘게요. 그다음 눈금자를 볼지 안 볼지, 안내선을 나타낼지 말지, 눈금을 나타낼지 말지, 요런 것들을 나타내 줄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입력 라인에 가시면 모든 입력할 수 있는 객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입력 객체들, 그림, 표, 도형, 그 다음에 차트, 워드숍, 동영상, 비디오, 요런 것들. 그 다음, 서식에 가시면 디자인 부분. 현재 제공되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한컴 오피스의 디자인 종류들이 쭉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테마의 색깔, 글꼴, 요런 것들 설정, 변경 가능합니다. 그 다음, 배경 스타일을 어떻게 나타내줄지, 요런 것들도 변경 가능하고요. 슬라이드에 대한 크기, 쪽 설정, 여기서 할수 있어요. 그다음 글자 모양이라든지 문단 모양도 서식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부분에서는 우리 슬라이드에 나타나 있는 모든 내용들은 객체로 나타낸다고 했죠. 자, 그 객체들이 우리가 발표를 할때 움직이게 되면 좀더 생동감 있게 역동적이게 발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객체들을 움직여주게끔 나타내주는 것을 애니메이션 설정이라고 해요. 하나의 객체를 설정하게 되면 할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객체를 설정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쵸? 클릭을 해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화면 전환. 화면은 내가 발표할 자료가 한 장이지 않겠죠. 보통 한 10장 정도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10장에서 첫 번째 장에서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갈 때 어떤 모양으로 넘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화면이 여러 개가 있어야지 변경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바꾸겠다. 자, 넘길 때 소리는 또 어떻게 누르겠다 하겠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넘어가도록 설정하겠다. 요런 것들에 대한 전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쇼는 말 그대로 쇼 보기에 대한 어떤 설정들이에요. 자, 쇼를 그냥 처음부터 보겠다. 현재 슬라이드부터 보겠다. 뭐, 테마 쇼 설정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쇼에 대한 구성 설정, 쇼에 대한 설정, 이런 것들을 하겠다. 예행 연습을 해보겠다. 뭐, 발표자 도구를 표시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슬라이드 쇼에 대한 설정들이 쭉 있고요. 자, 그 다음 뒤로 가시면 도구, 메모를 넣는다든지, 맞춤법 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애니메이션, 화면 전환, 슬라이드 쇼, 도구까지 도구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았어요. 자, 한 쇼는 객체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슬라이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체가 필요합니다. 한 셀이나 한 글처럼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고 글자를 쓴다 해서 글자가 써지지 않아요. 무조건 어떤 네모라는 어떤 객체가 있어야 돼요. 네모 안에다가 글자를 쓰든지, 글 상자를 이용해서 글자를 쓰든지, 아니면 어떤 도형을 이용해서 글자를 쓰든지, 뭔가 객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되셨죠? 자, 그래서
한 쇼에서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에서는 개체가 필수다 라는 거. 그리고 개체를 이용해서 글자를 쓰고 그 개체에 대해서 어떤 서식을 설정합니다. 글자를 변경하고 싶으면 그 글자가 적힌 네모 상자에 대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부분을 클릭해서 우리 제목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목이라는 내용의 글자가 입력이 되었죠. 자, 이 글 상자를 클릭해 보세요. 제목이라고 커서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자, 네모 자체를 이렇게 생긴 화살표에서 클릭을 하셔야지 제목에 대한 글자가 클릭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함초롬 도듬에서 다른 글자체로 좀 변경을 해볼까요? 자, 둥근 헤드라인으로 변경을 한번 해보고요. 사이즈 크기도 좀 더 늘려볼게요. 자, 60만큼 올려볼까요? 60만큼. 자, 그리고 글자 색깔도 여기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라 색깔로 이렇게 자, 변경이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개체 단위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글자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정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체 단위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부제목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클릭하시고 부제목이라고 써볼까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면 마찬가지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크기 한번 변경해 볼게요.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자, 그 다음 색깔도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개체에 대한 부분을 클릭을 풀어주시게 되면, 다른 부분으로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에 대한 네모 툴은 사라지게 됩니다. 얘는 원래 있던 이 네모 자체가 원래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목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굳이 이 네모의 사이즈를 줄일 필요가 없어요. 되셨죠? 이거 굳이 줄이고 늘리고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요. 되셨죠? 자, 클릭을 해봐야 개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쪽에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개체에 대한 위치가 마땅치 않아요. 그럼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줄여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셨죠? 자, 그리고 개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갖고 가다 보면 해당하는 왼쪽,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이런 부분, 중심 부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내선이라고 하죠. 이 선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서 중점을 딱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형, 도구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더라라는 거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았어요. 자, 여기서 슬라이드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새 슬라이드라는 부분을 눌러보세요. 자, 슬라이드는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 우리 두 번째 있는 제목 및 내용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목을 입력하는 칸과 내용을 입력하는 칸 두 개의 칸은 네모로서 개체가 미리 삽입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자, 레이아웃을 한번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되셨죠? 레이아웃 부분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제목이라고 써볼게요. 제목. 자, 그리고 내용 부분에서는 내용 1이라고 써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네모에 대한 테두리는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둘게요. 되셨죠? 자, 그러면 개체를 어떻게 구성하면 되겠다? 제목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우리 프레젠테이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전체적인 구성 상태 부분만 좀 볼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다음 시간에 실질적으로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구성해보고 레이아웃을 변경해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저장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서 저장하기 버튼을 좀 눌러볼까요? 자, 하시면 내 문서에 우리 한 쇼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폴더 하나 저장해볼까요? 자, 우리는 한 쇼를 저장하기 위한 한쇼 2018이라는
우리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고 파일 이름은 1일차 파일 이렇게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1일차, 2일차, 3일차 해서 파일을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되셨죠? 자, 저장해보도록 합니다. 자, 하시면 위에 보세요. 1일차.show 해서 해당하는 파일 이름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뒤쪽은 내가 저장한 위치입니다. 되셨나요? 한 쇼에 대한 확장자는 .show입니다. 알아둘게요. 자, 한 쇼의 확장자는 .show이다 라는 것도 알아둡니다. 자, 파일에서 불러오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쭉 내려보시면 한 쇼 2018 1일차 이렇게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앙컴 오피스 파일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해보았어요. 되셨죠? 두 개의 슬라이드를 구성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슬라이드에 대한 레이아웃과 디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